곳을 여행해볼까? 드립 알려드림. 지드라스트 V째 꿈같은 곳을 여행해볼까? 트립 알려드림의 DJ 한가은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상황이 우리를 막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집구석에서 해방된 느낌을 얻고자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통해 다른 나라로 여행해보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방송은 한 달에 한 번 외국인 교환학생분과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저번에 1화 방송에서 태국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하구분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자 요즘에 다시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유명한 나라인 러시아로 떠나보기 위해 그곳에서 교환학생으로 반년을 살다 온 분의 따뜻한 추억이 담긴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옛날에 우리가 자주 했던 테트리스 게임의 배경이 러시아 성 바실리 대성당이라는 점 알아두면서 친근하게 다가가 보아요. 그럼 러시아로 떠나볼까요? 오직 이곳에서만 컬처를 펼쳐보자. 러시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발레와 문학이 아닐까 싶어요. 러시아는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발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러시아 발레는 그 특유의 웅장함과 화려함, 무용수들의 완벽한 동작으로 관중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깎기 인형, 백조의 호수,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3대 유명한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이 중에 백조의 호수의 줄거리는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과 비슷해서 내용이 잘 이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작품의 배경인 러시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하구들의 목소리, 카올라보레이션. 사연을 보내주신 하구분의 값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반년 동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정유진입니다. 다녀오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흔히들 러시아인을 떠올리면 무뚝뚝하고 정이 없을 것 같은 이미지를 주로 떠올리실 텐데 그곳에 살아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이 정말 많은 츤데레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일단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꽃가게가 절대적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기념일 혹은 특별한 날에 꽃을 서로 많이 선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꽃을 선물하는 문화가 아직은 드문데 여기에서는 자리 잡은 문화여서 그 관계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어요. 또한 추운 날에 길을 지나가다 제가 목도리나 모자를 안 쓰고 있으면 가끔 행인들이 걱정을 해줘요. 모자 꼭 써라, 목도리 꼭 써라.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을 향한 대가 없는 걱정도 인간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상트에 있는 버스나 트램에는 안내양분이 타고 계시는데요. 막 오라이 막 하는 건 아닌데 손수 돈을 걷고 티켓을 손으로 직접 찢어주세요.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의 손에서 손을 타고 돈을 안내양한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친숙하고 인간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며 러시아에 대한 차가운 이미지가 따뜻함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러시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더 추억으로 남는 것 같네요. 네, 대가 없는 걱정이라는 말을 러시아에서 들을 줄 몰랐네요. 추운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러시아에 대한 차가운 인식이 컸는데요.
의외로 따뜻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정유진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러시아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알아볼래? 오늘의 컨트리.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나라로 가면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추천 관광 루트를 알려드릴게요. 관광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러시아에 갔는데 비 오는 날 부침개가 먹고 싶다면 블린니를 먹는 걸 추천드려요. 밀가루, 달걀, 우유 등을 적절한 비율로 반죽해서 팬케이크보다 얇게 구운 다음 토핑을 얹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최근에는 아이스크림과 초코시럽을 곁들인 퓨전 블린니가 만들어졌다고 하니 우리도 거리낌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국물, 보르시를 추천드립니다. 빨간 사탕물을 주재료로 하는데 맵지는 않고 오히려 새콤한 맛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위에 크림을 넣는 것은 느끼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여행을 하면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이 두 음식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러시아에 대해 알아보고 사연도 함께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정유진님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라디오를 들으며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기를 바랄게요. 오늘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교환학생으로 다른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서 기쁘네요. 오늘의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고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DJ 한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같은 곳을 여행해 볼까? 트립 알려드림. 지금까지 제작의 이현재, 기술의 김소정, 진행의 한가은이었습니다.